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꿈과 낭만이 가득한 곳 테마파크. 36년 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한 테마파크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한해 평균 이용객이 2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여가생활의 대표 주제가 됐다. 이곳에 있는 놀이와 문화시설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속속 숨어있다는데, 테마파크에서 재미와 실속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르바이트생들의 3인 3색 성공 이야기를 만나보자. 가족, 친구와 함께한 테마파크 나들이. 사계절 언제나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귀엽고 사랑스런 동물 친구들. 동물들의 재롱둥이 하면 이 동물을 빼놓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멋진 공연을 선보이는 물개. 조련사와 물개 호흡이 척척. 그런데 숙련된 솜씨로 물개를 조련하고 공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동물이 좋아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이제는 평생 직업이 됐다는 이진영 씨.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진영 씨? 네. 지금 어디 가세요? 출근해요. 따라오세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진영 씨는 8시 전에 어김없이 물개 공연장에 도착해 팔 걷어 붙이고 청소부터 한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물개들이 좋아하는 각종 생선을 챙기며 본격적으로 물개들과 만날 준비를 한다. 여기 이름이 써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얘들 이름인데 여기 사료 통마다 이름이 다 있거든요. 이름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료 급이 되게 다 틀려요. 이거를 맞게끔 이렇게 해서, 또 공연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통으로 먹이면 바로 배불러서 공연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통을 보내요. 토막. 진영 씨와 함께 생활하는 물개는 모두 7마리. 오늘은 막내 톰이 먼저 체중계에 올랐다. 물개들의 몸매 관리는 조련사에겐 가장 기초적인 일. 그런데 무슨 일인지 먹이 주는 동작만 할 뿐 정작 먹이를 주지 않는다. 막내 물개 톰을 시작으로 7마리 물개들의 몸무게를 꼼꼼하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 이 친구들은 사육하는 애들이 아니고 이제 공연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배가 너무 부르면은 귀찮으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연할 때 공연 중에 되게 잘 앉는 그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를 체중을 체크하면서 그거를 쭉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만들어요. 그녀가 물개를 만나기 전 아르바이트생으로 지내는 1년 동안은 거위, 오리, 펭귄 돌보는 일을 했고, 물개를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 테마파크 직원이 된 날이었다. 근데 어떻게 하시다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4학년 때 대학교 실습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동물원에 오게 됐는데, 그냥 저는 그냥 막연히 사육사라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뭐 공연하고 조련하고 이런 거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공연을 한번 보고 나서 정말 스토리 있는 공연이고, 얘가 나를 정말 정말 따르고 같이 호흡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환상의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진영 씨와 물개들. 2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 보니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을 정도란다. 말들 되게 잘 들어주고 같이 공연도 하고 되게 같이 동료죠, 뭐. 같이 일하는 동료죠. 아침에 매일 이렇게 하시나요? 네, 그럼요. 공연 전에는 공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손님도 받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항상 워밍업을 해줘요. 지금 몸도 풀고 겸 컨디션 체크도 하고. 어디 보면 딱 알아요? 이게 맨날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약간 틀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잘 캐치해야 돼요. 회부색이나 뭐 울음소리 뭐 하는 행동 이런 여기를 보여줬을 때 이렇게 집착을 가져야 되는데, 집착도 안 가지고 무관심하거나 그럴 때는 약간 좀 이상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건 아니었다. 물개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기 때문에 신입 시절엔 물개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